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3제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제 비변형 회사로 엄청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일단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비변형으로 퀄리티를 높여준 그런 제품을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스케일, 요새 핫한 디럭스 스케일이 아니라 조금 더 크기가 크고 디테일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좋아진 프리미엄 스케일의 더 라스트 나이트 TLK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와, 진짜 이 제품 박스도 엄청 큰데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일단 배대지 기준으로 무게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5.5kg 찍혔습니다. 뭐 제품 무게는 아니지만 박스랑 카톤 박스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스티로폼에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부품 모두 하나하나 비닐로 잘 쌓여 있고, 고급진 스티로폼에 이제 생선 박스 같은 게 아니라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웨더링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메가트론 자체가 일단 도색이 생명인데, 조금 됐지만 유니크 토이즈에서 이제 변형이 되는 메가트론 제품을 내줬어요. 물론 이건 비변형이기 때문에 프로포션이나 조형은 훨씬 좋지만 유니크 토이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도색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죠, 유니크 토이즈가. 근데 확실히 이 TLK 더 라스트 나이트의 메가트론은, 야, 이 더러운 도색, 이 웨더링이 진짜 일품입니다. 제가 또 이런 더러운 도색 좋아해요. 일단 화면상으로는 웨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날아가 보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어둡고 진한 웨더링, 그리고 치핑 효과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군데군데 까진 효과나 녹슨 효과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때에 낀 효과가 아무래도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232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 모으고 머리 살짝 들어주고 머리까지 약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기가 크다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어스라이즈 스컬포노옥 제품도 있고, 이 정도 크기는 이제는 그냥 배경지를 넘어갈 뿐, 뭐 그 정도? 지금은 다리를 벌리고 있고 머리를 조금 내려줬기 때문에 약 49cm 정도 나오는데요. 제대로 재면은 한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일단 무겁죠. 그리고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플레이 밸류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절들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와, 이거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해야겠다 하다간 이런 뾰족한 데에 푹푹 찔리고, 그리고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 제품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 얼굴에 웨더링이랑 저 빨간색 도색 효과 들어간 거 보이세요? 야,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금빛 효과들, 그리고 치핑 더러운 효과들 정말 잘 넣어줬고요. 야, 가슴판도 이렇게 더러운 효과 진짜 잘 내줬습니다. 일단 이 기사 메가트론 디자인 자체가 막 기계적인 느낌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밋밋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도색으로 보완해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 허벅지, 뭐 스커트 부분, 허리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다리 쪽도 중간중간 포인트 도색으로 인해서 많이 심심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통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뚝, 이렇게 어깨 장갑도 정말 멋있게 부분 이렇게 황금색 포인트 도색, 그리고 치핑 효과들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효과들, 그리고 여기 관절 보이네요. 살짝 기계적인 표현. 그리고 손, 야, 손가락이 진짜 메가트론스럽게 악마처럼 잘 나왔어요. 와, 진짜 멋있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놈.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멋있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옆모습, 옆모습도 등짐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기사 컨셉 제품들 자체가 조금 깔끔한 변신이 위주기 때문에 기계적인 표현도 많이 없고 되게 깔끔하게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웨더링 효과 정말 더럽게 잘 내줬고요. 빨간색으로 포인트 잘 넣어줬고요. 이게 화면상으로는 막 빨간색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등판 떡대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등판에는 오히려 기계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등판도 진짜 깔끔하게, 허리 빨간색 포인트 도색, 이런 거는 빛에 반사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무릎 쪽에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 잘 해줬고요. 야,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부위들만 조금 연질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무릎 안쪽에 이 부품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발목 부분, 이 부분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목,
파츠 부분 이렇게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등 위에 있는 파츠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깨 장갑 이쪽 부위도 연질 재질, 그리고 허리 안쪽에 있는 이 갑옷 부분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러지거나 닿아서 깨지기 쉬운 부분들은 다 연질 처리해줬다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이런 갑옷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빠져있어요. 볼관절로 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 보시고 차근차근 잘 끼워주시면은 되게 쉽게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뚜껑을 열어주고 AG13이나 LR44 건전지 두 개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얼굴 꾹 껴주면은 이렇게 LED 눈에서 와... 이 LED 눈 자체가 이제 화면상으로는 그냥 번져 보이는 눈 LED처럼 보이는데, 가운데에 플라스틱 같은 거로 이렇게 눈동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투구 뒷부분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주면은 이 정도로 꺾어줄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동일하게, 이게 뒤에 투구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가동에는 제한이 있어요. 뒤에 투구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해주면은 가동은 요 정도,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살짝 요 정도로 쳐다봐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조심해 주고요. 앞으로 움직이는 관절이 라쳇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게 튼튼하게 움직이는 라쳇 관절이고, 여기 갑옷이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뒤로도 요 정도 갑옷만 피해주면은 아무래도 가동성은 조금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뺄 수 있는데요, 그냥 앞으로 빼면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가슴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빼주고요, 앞쪽으로 어깨를 요 정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 더 모으기 쉬운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가 이렇게 위로도 살짝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위로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라쳇 관절은 아니지만 살짝 관절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어깨 안쪽 관절 이용해서 팔은 이 정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아우, 되게 빡빡해요 관절이.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야, 이렇게 연장기믹 튀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연장기믹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완전하게 접히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접히는 거죠. 대신에 라쳇 관절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꼭 라쳇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뭐 좌우 앞뒤 가동 양옆 다 되는데 안쪽에서 좀 뻑뻑거리는 소리 조금 나네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지 가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마디, 그리고 안쪽으로 볼관절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끝까지는 안 넣어지고, 이 뿌리 쪽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손가락을 벌리고 펴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엄지손가락이 조금 애매합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장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엄지가 방향이 맞아야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그리고 완전히 훅 내려가서 주먹을 쥐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여기가 방향이 좀만 뒤틀린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려 그러면 이 부품이 그냥 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요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치 쪽을 축으로 이렇게 좌우 가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윗가슴 있는 쪽에서도 여기 허리 붙잡고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살짝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허리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360도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되게 멋있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비틀어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기믹은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 정도로 거의 인사할 수 있는 듯하게 숙여지고요. 이렇게 등 척추 표현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얘네가 조금 척추 성애자인지 척추 표현은 잘 해준 것 같아요. 기계적인 몰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괴물 등딱지 같은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이 정도 숙여줄 수 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런 연질 재질로 되어 있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치워주면서 이제 다리 가동을 취해주시면 되고,
안쪽 구조는 이게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 안쪽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안쪽에 볼관절, 그리고 바깥쪽에 스커트랑 닿는 부분,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 이 연질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해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질 부분은 좀 찢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커트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접으면서 바깥쪽으로 피해 준 다음에 다리 가동은 이렇게 앞으로 라쳇 관절 같기도 하고요. 라쳇 관절이 아니라 육각 합금식에 턱턱 걸리는 듯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네요. 이 이상 올리면 조금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 정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저런 부품들 피해주고 하면은 가동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옆으로 다리 가동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습니다. 스커트가 없다는 전제 하에 스커트 있으면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살짝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야,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떻게 내줬을까요? 이렇게 살짝 한번 밑에서 먼저 접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 정도로 살짝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 무릎은 이 정도로 접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자로 접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접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기 쉬운 부품들은 살짝씩 텐션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그래서 다리는 이 정도. 이게 제품이 2kg가 넘어가다 보니까 촬영을 하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지쳐 보여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이 요 정도씩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 옆에 부품 걸리는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리면 발목은 요 정도로 접어줄 수 있고 뒤로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품 안에다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발바닥 이렇게 지금 검은색으로 붙어있는 게 폭신폭신한 스티커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얘네가 넣어줬고, 이쪽이 합금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까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동봉해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발꼬락은 따로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얼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마스크가 벗겨지고 뭐 안에서 새로운 얼굴이 튀어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체 방식이네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끝쪽에 있는 조인트가 걸려 있어요. 머리 뒤쪽에 이거 양쪽 다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안쪽에는 자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갖다 대면은 이렇게 찰싹하고 달라붙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다른 마스크, 이렇게 입 달린 마스크를 자석 방향에 맞게 이렇게 안쪽으로 딸칵 하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벌릴 수 있는 마스크를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마스크를 벌리고 조금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듯한 메가트론의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얼굴이 되게 사악하게 잘 생겼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도 저렇게 안쪽에 이빨 표현 같은 거, 그리고 얼굴의 도색 맞춤, 야, 이런 거 진짜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변경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파손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막 많이 바꾸고 놀기에는 조금 그런, 나중에 조금 조인트들이 헐거워지면은 조금 더 잘 가지고 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칼. 야, 칼도 진짜 이 금방이라도 손에 때가 묻을 것 같은 그런 효과, 그런 도색 웨더링 효과 정말 잘 넣어줬는데, 이게 부분들이 진짜 되게 뾰족해요. 좀 심하게 뾰족해요. 그래서 뭐 자녀 있는 분들은 가지고 놀거나 이제 애기들이 만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손잡이 하나 달려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손가락으로 들어줘도 되는데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보면 살짝 도색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톱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손톱 넣어서 살짝 빼주면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이 조인트 같은 거 이렇게 뚝 껴준 다음에 여기 손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 손바닥 부분을 또 손톱 넣어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조인트 안쪽까지 넣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 방향이 조금 일직선으로 칼을 들지 못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조금 칼을 사선으로 들고 있어야 되고요. 손가락을 그냥 꽉 접지 못하는
뭔가 손가락이 걸려요. 그렇다고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이 칼 쥐는 각도가 좀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칼을 멋있게 사선으로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의 조인트랑 손바닥의 그 조인트 균형이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빠지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있는 방패 한정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작중에서는 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항상 뭐 CG나 이런 거 보면은 메가트론은 방패를 착용하고 있죠. 안쪽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을 방패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패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방패 같은 경우에도 뾰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분들이나 이제 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옆쪽에 팔뚝 부품을 뺄 거예요. 여기 갈라져 있는 부분 안쪽에 조인트 두 개 껴져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빼줘서 들어 올려주고요. 설명서에는 장갑을 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질 부분인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장갑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품을 착용할 겁니다. 뭐 그냥 착용해도 부품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공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부품 여기 안쪽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 이렇게 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조인트 구멍 두 개에 맞게끔 여기 방패 딸칵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방패랑 칼을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취해집니다. 그 다음에 동공 내에는 또 다른 파츠. 야,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는데 캐논도 멋있어요. 일단 이 제품은 도색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솔직히 단점이 보여도 도색이 다 씻고 먹고 들어가는 뭐 아무튼 캐논도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밑바닥은 되게 단조롭게 조인트 두 개 딸랑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표현도 해줬고요. 이 위쪽에 뚜껑을 열고 AG-13이나 LR-44번 건전지 두 개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도 재밌는 기믹이 있는데 앞으로 살짝 기믹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움직여주면 조금 전투 모드 시에 유용한 캐논이 완성이 되고요. 건전지 넣어준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LED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캐논의 불빛이. 처음에 설명서 보고 이거를 그냥 위로 빼라는 줄 알고 억지로 빼려다 부러질 뻔했는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3-0답게 그냥 바로 조인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딱 떼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품은 원래 달려있던 부품이랑 다르게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얇은 조인트 두 개로 고정돼요. 그래서 끼거나 뺄 때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으로 막 돌리면서 빼지 마시고 정 안 되면은 뭐 이런 살짝 지렛대 원리 이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빼주시거나 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캐논을 군형에다가 꾹 넣어서 장착해주면 되고요. 여기 어깨 뒤에 있는 이 군형이랑 여기 군형에다가 먼저 이렇게 사슬 같은 거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꾹 껴주면은 캐논 뒤에 사슬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사슬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살짝 연질 재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슬을 끼워준 상태로 너무 격한 포징을 하시다가 좀 사슬이 깨질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칼이 고정성이 안 좋네요. 이게 왜 지멋대로 자꾸 빠지지? 이렇게 해주시면 방패랑 캐논이랑 칼까지 착용한 메가트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그냥 포스 자체가 남다르네요. 너무 멋있어요, 얘는 진짜로. 그리고 이 칼 같은 경우랑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뒤에 수납까지 가능해요. 일단 이거 이렇게 빼주고요. 일단 칼부터 수납을 해보자면 여기 옆에 있는 이 지느러미 같은 이 부품을 살짝 양옆으로 떼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검은색 부품 양쪽으로 조인트 있는 거. 그 다음에 등판에 보면은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돌기 있는 데다가 이렇게 껴줄 겁니다. 이 조그만 돌기는 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 막 돌려서 빼지 마세요. 그냥 살살살 이렇게 빼다 보면 빠지니까. 그리고 구멍 나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칼 껴주면 야, 이렇게 칼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칼을 빼는 듯한 그런 자세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다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아마 디럭스 버전 방패가 있는 버전에만 들어가 있는 부품일 것 같은데 여기 방패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또 껴줍니다. 그 다음에 칼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쑥 껴준 다음에 여기 뚫려있던 구멍에다가 딱 끼면 이제 칼이랑 방패까지 야 수납이 가능하네요. 일단 이번에 3-0 프리미엄 스케일 TLK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는데요. 일단 크기도 크고 묵직하고
부러질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질 부품으로 넣어줬고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보여요. 관절도 다 빡빡하고 이제 라쳇 관절도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 조심하라고 이제 뭐 스폰지 같은 거 껴준 것도 솔직히 막 기계적인 맛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걸 좋아하는 팬분들은 이제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사 컨셉의 메가트론이나 이제 옵티머스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기사 옵티머스가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쯤은 구매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색이 너무 멋있고요. 관절 강도도 좋고 이제 가동성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되게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관절이 아무리 잘 움직이고 뭐 관절 강도가 좋다고 해도 일단 크기가 너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막 되게 재밌고 쉽게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제품. 하지만 확실히 크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랑 디테일은 잡아줬고요. 일단 프로포션, 야 조형이 진짜 넘사벽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3-0 프리미엄 스케일 더 라스트 나잇 TLK 메가트론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